LCT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 전 특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가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정 전 특보에 대한 범죄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로 LCT 관련 비자금 조성에서도 좀 감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LCT 퇴직 후에도 LCT 측으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전 특보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LCT 측 고위 간부를 지냈고 이후 부산시 경제특보로 임명된 경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CT에 대한 특혜성 행전 조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 전 특보의 역할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LCT 특별수사팀을 꾸린 이후 현재까지 피의자로 입건한 주요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정 전 특보밖에는 없습니다. 검찰이 이달 말이면 이영복 LCT 회장의 비자금 사용처 규명 작업이 대략 끝난다고 밝힌 가운데 새로운 단서를 통해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지 아니면 지금 선에서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